배우게 시작한 동기가 됐고, 그 이제 꿈을 이룬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참 힘들게 오셨는데, 이 새로운 순수 사진과 디지털 아트 사진을 같이 겸해가지고, 요번 우리 여러분들한테 손을 좀 보이게 되는데, 그동안 요 작품을 전시하는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작품을 우리 갤러리 카페 신상에서 선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착각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바쁘신데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제가 소각하는 사진이라는 걸 올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전을 했었는데 그 졸업전에 이어서 조 의원님이 저한테 사진을 가르쳐주시고 풍경사진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도와주셨었거든요. 근데 여기 갤러리 카페 시선을 하고 계셔서 오늘 제가 이 카페에서 전시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시회라기보다는 가족들이 아직 호응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찍으려던 손자, 손녀 사진을 이렇게 작품으로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 어린이날은 가족들에게 주는 선물로 제가 손자와 손녀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목은 빵빵 할머니의 손주 사랑인데 리플렛 상에서 손자 사랑으로 해놨어요. 그거는 작가 노트에는 손주 사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빵빵 할머니는 제가 칼을 갖고 다니면서 저희 손자와 손녀의 픽업을 한다든지 유치원을 데리고 간다든지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제 별칭이 빵빵 할머니예요. 그래서 빵빵 할머니의 손주 사랑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눈으로 어린이날 제가 손주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시고요. 다음에 개인전을 하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